신경에 그 속에 있는 거다 그거 수술을 하는 거라고. 근데 너는 이제 그게 아파갖고 하는 거니까 여기 형도하고 사장님 아들도 하고 딸도 하고 다 했어.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 병원에 입원해야 된대. 그러니까 저희 사모님이 지금 왔다가 이제 수술하라고 사인하고 갔으니까 사인했으니까 수술 잘하고 사장님이 오늘 그 저기 뭐냐 농협에 오늘 조합장 선거가 있었고 사장님 오늘 바빠. 사장님 이따 저녁에는 한번 들리든지 저녁 때 들리실 거야. 수술 잘하고 오늘은 움직이고 그러면 안 돼. 저기 간호사한테 이야기했으니까 간호사가 저기 해줄 거야. 이게 잘하고 있어. 사장님 이따 저녁에 오시면 필요한 거 있으면 이제 저녁에 이야기하면 내일 사장님한테 갖다 주라고 말할게. 내일 일 끝나고 오면서 가지고 올게. 그러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사장님한테 이야기하고 오늘은 못 움직일 거야. 이따 수술하고 오면 수술하고 나서는 오늘은 많이 아파. 이제 잘 저기 하고 있어. 10시에 원장님 수술한대. 그 수술해버리면 아프지도 않아 이제. 그러니까 뭐 겁먹지 말고 마음 편안하니 하고 있어. 예? 네, 사장님. 그래 수술 잘하고 예? 사장님 이따 저녁에 올 거야. 사모님 너 보러 올라가려고 했는데 코로나 검사해야지 여기 못 올라간대 병원에를. 그래서 사모님 못 하고 여기서 바로 그냥 사인만 하고 가니까 수술 잘하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저녁에 사장님 오시면 이야기해. 사장님 이따 저녁에 오실 거니까. 그래 알았어 수술 잘해.